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을 할때 주주와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자본잉여금도 자본의 계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배당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잉여금 중에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하는 건데 자본잉여금은 배당할 수 없어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좀 한번 복습해 보면 제가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요두 개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개가 더 있지만 오늘은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아셔도 돼요. 물론 더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얘네 셋에 비해서 중요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세 개인데 자본금은 있잖아요. 자, 자본금은 식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자본금은 액면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게 자본금이에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다 X, 주가 곱하기 주식수다 아니에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아니 그 주식을 발행할 때 1,000원의 액면가를 가지고 있어요. 액면가. 근데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고 3,0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에 발행을 하냐면 1,000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이 주식을 3,000원에 발행을 해도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3,000원이니까. 그런 경우에 자본금이 요 액면가 1,000원으로 주식수 곱해야 돼요? 아니면은 요 발행가에다 곱해야 돼? 아니라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액면가로 곱한다고. 액면가. 자본금 액면가, 오케이? 요 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정원은 액면가 1,000원으로 주식 10만 주를 발행해서 대박을 창업했대요. 그러면 봐봐요.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1,000원에다가 10만 주를 곱하죠? 그럼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러면 자본금 1억이다. 지금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은 아직 발생 안 했으니까 자본은 자본금이랑 같겠네. 그죠? 1억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날에 창업해서 이제 막 출근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이 정호 친구 준호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지금 사업 바로 시작했다며? 나도 거기에 좀 투자하자. 내가 거기에 5천만 원 투자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아직 가치가 오르기 전이죠. 지금 완전 초기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정호가 준호한테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그럼 너도 내가 똑같이 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 액면가와 똑같은 발행가로 1,000원으로 발행해서 줄게. 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준호한테. 그러면 자, 이주 대박은 주식을 1,000원에 액면가하고 똑같이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5천장을 발행을 해가지고, 5천장이 아니죠. 5만 장이죠. 5만 장. 5만 장을 발행해서 준호한테 이제 그걸 판 거죠. 그러면 주식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주식수가 10만 주에다가 5만 주 더하니까 15만 주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자본금의 식이 액면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액면가하고 발행가하고 같으니까 아무튼 지간에 액면가 1,000원에다가 15만 주를 곱하니까 자본금이 얼마가 된 거예요? 1억에서 이제 1억 5천이 된 거죠. 자본금이 늘어났어. 왜? 아니 당연하죠. 5천만 원 투자 받았으니까. 식으로 봐도 자본금 1억 5천이 된 거죠. 자, 이제 주 대박이 열심히 회사를 키워가지고 상장도 하고 주가가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했는데 3,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나 이거 대박에다가 3,000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만 주를 찍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워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했는데 만 주를 주식을 찍었다는 것은 주식 하나에 얼마에 발행했다는 거? 발행가가 3천 원이란 얘기죠. 그죠? 3천 원에 한 주를 발행해서 만 주를 워렌한테 주면서 3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액면가는 그대로 천 원이에요. 그럼 이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선생님, 액면가는 천 원인데 왜 워렌한테는 3천 원에 받죠? 아, 왜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3천 원이잖아요. 그죠? 올랐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 준호는 얼마 주고 샀어요? 천 원 주고 샀죠. 걔는 처음에 초기 멤버고,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해가지고 준호랑 누구야? 그 저기 정호하고 같이 고생해서 주가 3천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키운 다음에 온 워렌한테는 액면가 천 원 받으면 안 되고 3천 원 받아야겠죠. 자,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액면가 부동산에서 뭐랑 유사하다 그랬습니까? 우리 아파트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로 처음에 짓자마자 분양하죠. 그럼 요 분양한 요 아파트가 몇 년 지나면 운 좋아가지고 요게 올라가지고 3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라고 안 그러고 이제 매매가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아니 선생님, 처음에 이거 왜 3억, 원래 분양가가 1억인데 왜 이거 3억 받아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장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액면가가 주가 하나에 천 원이었다가, 그죠? 이제 회사가 커가지고 성장해서 주당 3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발행할 수, 주가가 3천 원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에? 3천 원에 사야지. 그죠? 분양가, 액면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온 사람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봐봐요. 이제 액면가는 안 변해. 천 원 그대로인데 발행가는 3천 원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발행가 3천 원을 한번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 하나는 이 3천 원에 천 원만큼은 액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천 원에서 액면가 천 원을 뺀 2천 원을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러는데, 요게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고, 액면가는 요게 자본금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주식수 만주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봐봐요. 우리가 아까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자본금은 액면가에다가 주식수 곱하는 거지 발행가에다가 곱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먼저 보세요. 요 주식 만주를 증자함으로써 자본금의 변화는 액면가 1,000원에다가, 액면가 1,000원, 요 주식 발행에서 액면가 1,000원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만주를 곱한 1,0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자본금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나머지 2,000원이 남잖아요. 이 초과금 2,000원은 여기에다가 만주 곱하면 2,000만 원이 남는데, 요 투자금, 그러니까 요 투자금에서 자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자본금을 빼고 남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여기까지 오느라고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거 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럼 자본잉여금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액면가하고 발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발행가에서, 그죠? 발행한 투자 금액에서 자본금을 뺀 나머지 금액, 자본금 뺀 나머지니까 잉여잖아.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전에 준호가 아까 5천만 원 투자해서 자본금이 1억 5천이 됐었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변화는 어떻게 됐냐면, 방금 전에 자본금 1천만 원, 3천만 원 중에서 워렌한테 받았던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자본금이 되니까 1억 6천만 원, 1억 5천에 1천만 원 더하니까 자본금이 된 거고, 여기에다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이 더 생기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별거 아니죠? 자본잉여금이란 게 어떻게? 그죠? 요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더 높아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바로 요 자본잉여금. 자본금으로 주고 나서 남는 금액이니까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봐봐요. 요거에
지금 요 자본 잉여금 열심히 이 주 대박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대박이 볼펜을 파는 그런 회사라 그래요. 볼펜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아니면은 주주와의 주식 거래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야. 그렇죠? 주주와의 그 자본 거래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봐봐.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주주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 자본 잉여금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얘네 본업이 주 대박이 가령 볼펜을 파는 그런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볼펜 팔아서 번 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배당할 수 없다는데 이건 왜 배당이 안 되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보자고. 다시 앞전으로 돌아와서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 겸 한번 살펴볼게요. 자본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걸로 봐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잉여금은 처음에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해서 그죠? 여기에서 얘가 1년 동안 열심히 수익 7천만 원 올리고 비용 2천만 원에서 빼서 5천만 원 순이익이 생긴 거를 이제 이익잉여금이 돼서 요 자본 항목에 기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뭘 팔았겠어? 여기 볼펜 팔았겠지, 볼펜. 그죠? 1년 동안 열심히 볼펜 만들고 생산한 걸로 5천만 원 만들었어요. 5천만 원 만든 이런 거 자기의 본업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는 어떻게 이걸로 배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 자본잉여금은 요 벌어들인 자기의 본업으로 벌어들인 돈이에요. 아니면은 자본 거래, 다른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돈을 얻은 거야. 이제 본업이 아니라 자본 거래를 통해서 얻은 돈이 자본잉여금 아닙니까? 이런 거 배당해주면 워렌이 가만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임마 3천만 원 투자한 건 회사에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좀 회사를 키우라고 준 건데 그걸로 낼름 배당을 해버려? 그래서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잉여금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 돈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익잉여금은 어떤 거래에서 자기의 본업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는 돈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낼름 지들끼리 배당하며 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당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뭐 배웠냐면은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두 개만 있다고 배웠는데 하나 더 배웠어요. 어떤 거? 그죠? 자본잉여금. 요 자본 계정은 자, 이제 하나를 더 알았는데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나면 제가 알려 드릴 텐데 아무튼 오늘 요 자본잉여금의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많은 도움과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